형사가 장전인데! 영화 말모이의 순위가 있다면 극한 직업에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선이야. 선이야. 아 그래 이거. 지금 탔잖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살벌한 액션 연기를 보여준 신하균 씨의 경호원 선이인데요. 어디까지 자를까요? 제가 그녀를 소환해봤습니다. 선이야. 선이야. 그런데 저를 너무 격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디까지 자를까요? 안녕하세요. 극한 직업에서 신하균 선배님을 보좌하는 선희 역의 장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소곳한 그녀가 영화에서는 정말 무서웠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그녀인데요. 영화에는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지원자분들 보면 진짜 그 경험 복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레깅스에 다이얼 부츠를 신고 사실 기다릴 때는 아 잘못됐다 떨어졌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 다른 분이랑 다르니까? 네 그게 조금 달라 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녀가 달라 보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그녀는 아, 오래됐구나. 사실 여러 패션지와 런웨이를 누벼온 탑 모델 출신인데요. 무대 위에서 워킹하는 모습을 보니 선희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죠. 오랜만에 그녀의 런웨이를 다시 볼 수 있었는데요. 와, 뿜어나오는 코스가 역시 모델 출신답더라고요. 선희가 확정이 되면서 액션스쿨을 다니신 거예요? 제가 타격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는 영화를 못 찍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나와서 진짜 운동선수처럼 살았어요. 밥 먹고 운동. 대단하네 정말. 오디션 합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아 그때 엄청 울었어요. 아 듣자 보자. 진이야 너 이제 선이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 많이 울었어요. 그토록 붙고 싶었던 오디션에 합격한 후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고 싶었던 그녀는 3개월간 액션스쿨에서 먹고 자며 연습에만 몰두했다는데요. 극한 직업 속 선이라는 캐릭터가 관객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저 운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